안녕하세요. 저는 프라우드 비뇨기과 황인성 원장입니다. 오늘 주제는 여유증인데요. 여유증이 생기는 이유는 어떻게 될까요? 여유증이 생기는 이유는 이제 보통 사춘기 때 유선이 많이 증식된 부분들, 살이 찌거나 하면서 유선층도 같이 커지고 유선도 커지고 그 유선층 안에 있는 지방도 부풀면서 유선층이 늘어난 부분들이 나중에 살이 빠지고 균형이 잡혀도 그 흔적이 남아있고 그 틀이 남아있어가지고 가슴이 여자의 가슴처럼 모양이 나오는 그런 부분들을 통칭해서 여성형 유방증이라고 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이학적 검사를 해야죠. 이학적 검사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육안적으로 봤을 때 환자의 상태, 촉진을 통해서 안쪽의 내용물에 대한 검사를 하는 것들이 기본적이 되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이제 초음파를 통해서 안쪽의 구성물들, 근육의 라인이라든지 유선의 크기, 유선층의 범위, 깊이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이제 체크를 하는 부분들로 보통은 구성이 되어 있고요. 또 기타 호르몬 검사라든지 혈액검사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부수적으로 도움을 받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여유증 수술이라고 하는 거는 기존에는 이제 유선을 확실하게 제거하는 부분들, 유선 제거에 보통은 초점을 맞춰서 수술을 많이 했어요. 근데 요즘에 여유증 수술하시는 부분들은 대개 다 미용적인 이유도 같이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유선만 제거를 해서는 미용적인 부분들이 해결이 안 되고 오히려 유선이 제거된 부분들이 약간 꺼져 보이거나 파여 보이거나 결손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어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매끈하게 수술 이후에 이런 여자 가슴 같은 형태도 없애고 또 전반적인 그 가슴의 형태도 좀 바로 잡아주는 이제 이런 쪽으로 보통은 수술이 진행을 하게 됩니다. 수술 시간이랑 회복 기간에 대해서 질문 드릴 건데요. 보통 이제 수술을 하기 위해서 병원에 입실하고 퇴실하는 과정까지 보통 며칠 정도 걸릴까요? 제가 하는 수술 시간 자체로는요, 보통은 4, 50분 정도예요. 근데 이제 뭐 안에 그 수술하기 전에 검사하는 부분들, 또 어떻게 수술하는지에 대한 상담하는 부분들, 그리고 수술 끝나고 또 회복을 하는 부분들, 또 이제 우리가 수면 마취를 하고 있으니까 수면 마취한 이후에 그 마취가 회복되는 부분들도 봐야 되고요. 그리고 수술하고 나서 출혈이라든지 다른 문제가 생기는지 여부도 일단 회복실에서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수술을 하기 전부터 해서 수술하고 그 이후에 퇴원하기까지 보통은 한 6-7시간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6-7시간 정도의 기간 동안 어떤 일을 계속 한다기보다는 수술하고 나서 회복하는 부분들, 그래서 집에 갈 때까지 문제가 없는 걸 확인하고 집에 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 정도의 시간을 할애를 해서 보통은 수술을 계획을 하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보통은 한 4주 정도 후부터 본격적으로 운동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이 부분은 약간 보수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지 환자분의 상태에 따라서 또 몸 컨디션에 따라서 회복 정도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 어떤 게 정답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요. 그냥 저희 병원 기준에서 최대한 보수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 한 달 후부터 본격적으로 운동하시는 부분들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 부분은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겠습니다. 심한 통증은 아니에요. 대부분 다 수술하고 나서 일상생활을 바로 다음날부터 할 수 있기 때문에 극심한 통증은 없고요. 그리고 수술하고 나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케어를 해드리기 때문에 뭐 다음날부터 일을 하시거나 하는데도 크게 뭐 무리한 일을 하지 않는 한에서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유증 수술하고 나서는 압박복을 입어야 하잖아요. 네. 압박복은 경우에 따라 달라요. 뭐 모든 환자분들이 똑같이 되는 건 아니고요. 그레이드가 좀 높거나 피부 처짐이 심하거나 아니면 그 외에 좀 오래 입어야 되는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길게 보면 한 달 정도까지 해서 한 달 반까지도 보는데 보통은 한 달 정도면 거의 회복 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한 달 정도가 거의 맥시멈 기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통상적으로 일반적인 유선 증식이 약간 있는 정도의 여성형 유방증 같은 경우는 한 1-2주 정도 충분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사람마다 다른 부분이고 이제 그 기간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병원에 오셔서 수술을 계획을 하시고 수술을 결정을 할 때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할 때 다 환자분에 따라서 다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질문은 실제 상황인데요. 많이 말았는데 가슴만 남아있어서 수술을 했습니다. 여유증 수술 후 가슴에 부분적으로 한 번 생겼는데 근력 운동으로 보완이 되는 부분인가요?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게 근력 운동으로 환물된 부분이 보완이 될까요? 어떤 이유 때문에 함몰이 됐는지를 봐야 돼요. 보통은 이렇게 함몰로 보이는 경우라고 저는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유선이 제거된 부분들과 그 다음에 남는 피부들이 많을 때 그 괴리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상대적으로 유선 제거된 부분들이 꺼져 보이는 부분들이에요. 피부가 많이 여유가 있지 않으면 꺼져 보이거나 하는 부분들이 그렇게 눈에 많이 띄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또 압박복을 잘 입어주고 관리가 좀 전체적으로 잘 되면 또 이런 일이 좀 드뭅니다. 어쨌든 피부 여유가 많고 그레이드가 높을수록 이러한 현상이 좀 생기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안 생기게 하려면 이제 환자분의 전체적인 체형, 그 다음에 피부에 늘어진 정도, 그레이드, 그 다음에 근육의 분포, 유린의 위치 이런 거를 좀 더 보고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환자의 개별적인 부분들을 고려해서 안내를 해드려야 돼요. 저희 같은 경우는 환자분의 맞춤형으로 제가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시라고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관리를 하시다 보면 확실히 그러한 확률이 조금 줄어들 거고요. 훨씬 더 보기 좋은 형태로 나오게 됩니다. 재수술의 가능성이 많이 낮죠. 가끔 재수술 문의로 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보통은 유선 중심으로 수술을 하는 경우, 그 다음에 지방 흡입이 좀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그래서 이제 수술한 이후에 유선이 제거된 부분과 지방이 남아있는 부분들이 좀 체중이 증가를 하면서 그 부분들이 도드라지고 비대해진 부분들과 괴리가 생기면서 재수술을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그 다음에 유선이 완전히 제거가 되지 않아서 튀어나오는 부분들이 다시 생겨서 재수술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압박복이라든지 관리하는 부분들에 대한 문제로 인해서 흉터가 안쪽으로 좀 부자연스럽게 전체적으로 압박이 잘 된 형태가 아니고 흉터가 넓게 생겨서 외형적으로 보이는 경우 한 요 정도로 좀 나눠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이런 부분들도요, 수술을 하시게 되면 저희가 하나부터 열까지 환자분의 맞춤형으로 좀 설명을 드리는 편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원래 남성 체형 클리닉 채널에서도 이런 내용들을 많이 말씀드렸는데 우리 비뇨기과 채널에서도 간단하게나마 여유증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또 저희 다른 채널에서도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고요. 더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그쪽으로 참고를 하셔서 또 영상을 시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